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의 최천훈 부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물건,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또 분석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쇼잉했던 물건이 총 3개고요. 그리고 투자 가능한 매물 중에 레돈도 비치라고 해서 3대 비치 중에 하나인데, 이 콘도 물건, 그리고 또 하나, 또 사실 아직 리스팅 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말 동안에 또 저희가 직접 다녀왔던 물건, 사우스 패서디나인데요. 상당히 고급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 5개 물건에 대해서 이제 KRE 지수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고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 영상 두 번까지 이제 제작을 했는데, 몇 분들이 이제 또 건의사항들도 많이 주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가 좀 작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은 조금 개선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별도로 컨덴스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양해해 주실 것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딱그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순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돈도 비치,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나 어느 지역에서나 해변가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주로 이제 부자 동네가 많고요. 여러 가지 기후도 온화하고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위는 레돈도 비치고, 그리고 좀 의외로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에 있는 프로퍼티 두 개가 또 2위, 3위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글렌데일이라고 해서 지도상으로 보면 다운타운에서 북쪽 동네인데요. 글렌데일 좀더 위에 있는 라클리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해서 오늘 또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역시 부자 동네입니다. 사우스 패서디나가 랭크가 됐습니다. 1편과 2편처럼 동네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프로퍼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는 뭐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레돈드 비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군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토렌스 아시죠? 한인들이 많이 살고 또 굉장히 살기 좋은 부자 동네로도 유명한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토렌스 왼쪽에 위치합니다. 이또 레돈드 비치는 독특한 그 말굽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부두인데요. 산타모니카 베이의 남쪽을 따라서 여기에 인접해 있는 세개 해변 도시들, 레돈드 비치를 포함해서 롱비치, 헌팅턴 비치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6,749명,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이 도시도 도시 인구가 100%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중간 가계 소득이 상당히 많죠. 10만 9천 불, 그래서 캘리포니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빈곤 거주자 비율은 2.8%, 상당히 양호하죠. 그리고 인구 구성비는 역시나 백인이 60%에 육박합니다. 히스패닉이 16%, 그리고 아시아인이 13.6%, 그리고 혼혈 민족이 6.4% 정도 되고, 범죄 지수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2.2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평균이 270.6인 것을 보면 매우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클리 센터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LA일 때그 한인 선호 주거지 중에 하나죠.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고요. LA 다운타운에서 정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직선 거리로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일컬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앤젤리스 포레스트, 거의 숲이죠. 거대한 산맥의 그품 안에 안겨 있는 도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지의 형태로 산과 산,
사이에 껴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다운타운이랑 가깝고 코리아타운과도 당연히 가깝겠죠. 그리고 학군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립 초중고등학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블루리본 학교들이 있습니다. LA 그 토박이 한인들은 물론 이 출장 오신 분들, 한국에서 그러니까 LA 일대로 파견 나온 그런 주재원들,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흔히 추천되는 배드타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라크레센터 가운데, 지도상으로 가운데 이 푸틸 도로가 있는데, 푸틸 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동네와 아래 동네가 있습니다. 일단 생활 수준이랄지 가격, 이 부동산 거래 가격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윗동네가 잘 사는 동네, 아랫동네가 상대적으로 좀덜잘 사는 동네, 뭐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인구 구성비는 백인의 비율이 50.2%고요. 아시아인은 27.7%, 히스패닉은 16.3%, 다인종은 4.5%입니다. 뭐 치안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우스 패서디나는 뭐 사실 전통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라크레센터보다도 좀더 좋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속해 있고요. 도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우수한 학군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좀 정갈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랄까? 뭐 직접 가보면 이 풍겨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몇 차례 가봤지만 상당히 다른 지역들과는 좀 다른 그런 그좀 전통적으로 오래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의 면적은 3.4 스퀘어 마일로 다른 도시보다 좀 작은 규모이고요. 훌륭한 학군과 LA 다운타운과 좀 가까워서 아시아인들, 뭐 특히나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네는 1888년 500명의 주민으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우스 패서디나는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도 비싼 동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019년 대비해서 25,329명,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인구 변화가 약 4.3%로 상승했는데, 상당히 무난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9년 예상 소득 가격은 오늘 소개해 드린 지역들 중에서 제일 높아요. 11만 1,594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중위 소득이 8만 불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2019년 빈곤자 비율은 7.6%로 역시 양호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구성비는 백인이 42.1%, 아시아인이 30.5%, 상당히 높죠. 히스패닉이 18.5%, 그리고 다인종이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범죄 지수는 137입니다. 미국 평균이 270.6인 곳에 비하면 상당히 역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우스 패서디나에 있는 물건이고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 그 물건 개요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이나 욕실은 작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280평이에요. 거의 만 스퀘어 핏에 가까운 그런 규모고요. 건물도 작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진상으로 보시면 스트릿 뷰로 보시면 요 물건이고요. 그리고 또요 옆에 물건도 나와 있지만 더 재밌는 것은 이 뒤에 보시면 물건의 그 넓이가 광대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역사문화 지역으로서 히스토릭 존으로서 사실은 그 외관상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활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 지역이 상당히 그 부자 동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지금 1,500 스퀘어 핏이 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방이나 욕실은 우리 플립을 통해서 좀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해당 물건지 사진인데요. 전형적인 그 플립 물건 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는 지금 방두 개, 욕실 하나인데, 얼마든지 플립을 통해서
방 하나 더 추가하고 욕실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차고도 충분히 플립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 그 안에서 플립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4위입니다. 라클레 센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밌는 썰들이 좀 있었죠. 푸틸 위의 동네입니다. 그 건물은 좀 작습니다. 거의 1300스퀘어핏이 채못 되고 방두 개와 욕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23년도인데요. 실제로 안에 가보면 다른 어떤 주변의 물건들보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는 4882스퀘어핏, 약 137평입니다. 구매는 지금 이게 85만 불에 리스팅 되어 있고 저희가 75만 불까지 협의를 했고 공사비는 약 15만 불, 그리고 재판매 가격은 120만 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27만 불이고요. 이 단순하게 저희가 투자금 대비해서 재판매 비율을 보면 3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물건 리스팅이 6월 28일 올해 되어서 110만 불에 리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만 불까지 내려온 상황들인데, 실제로 그 물건 현장을 답사를 하러 가면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왜안 나가고 계속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리스팅된 가격에서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여기서 거래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다만 처음에 리스팅된 가격 110만 불에서 떨어진 이유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첫 번째 그 사진을 보시면 벽난로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앞에서 출입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뒷부분이 방 하나짜리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욕실이 이방 뒤에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이 주방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원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영상은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조금 더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좀 약간 고풍스럽다기보다는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대표님과 함께 가서 이제 플로 플랜을 구상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거실을 나눠서 두개 방으로 잡고 지금 보이는 요 부분들을 좀 터서 거실로 만든 다음에 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욕실을 만들면 상당히 어떤 그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었습니다. 3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1426스퀘어핏, 약 40평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건축년도는 1913년도고, 토지도 작지 않습니다. 6250스퀘어핏, 약 평으로 따지면 1175평입니다. 구매가 75만 불이고요. 공사는 약 16만 불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판매 가격은 120만 불, 투자금은 27만 불입니다. 이 투자금 대비해서 리세일가의 비율은 약32% 정도로 무난한 편입니다. 실제로 그 내부에 보면 전형적인 플립 비용으로서 크게 어떤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집이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사우스 LA입니다. LA에서도 사우스 LA가 상당히 그 태안이 안 좋고 이 보통 총기 사고들 많이 나는 곳이라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지금 이 해당 프로퍼티가 위치한 그 블록은 보면 주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정갈하고 그리고 뭔가 이 보안이나 이런 청결함이 유지돼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그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건물이 1389스퀘어핏, 뭐약 40평이 좀안 되고요. 3베드, 2베스입니다. 건축용도는 1910년도, 그리고 토지는 5400스퀘어핏입니다. 약 150평이 조금 넘습니다. 구매는 67만 5천불이고요. 공사는 9만 불, 재판매는 110만 불입니다. 투자금은 24만 불이고요. 요게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총 5개 물건 중에서는 가장 이 투자금 대비했을 때, 구매 비용 대비했을 때 리세일 가격이 높은 그런 것이죠.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물건의 내외부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외부보다는 내부가 상당히 좀 깔끔하고요. 실제로 크게 손볼 곳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착오로 쓰고 있는 곳조차도 내부를 보시면 최근에 완성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부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보수 수준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사 가격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게 위기고,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인스펙션 팀이 들어가서 좀 확인,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1위입니다. 레돈드 비치에 위치한 콘도인데요. 건축년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1987년도고, 건물 사이즈가 40평이 좀 넘고요. 방 3개, 그리고 욕실이 3개입니다. 구매가는 83만 5천 불이고요. 공사는 8만 불, 그리고 재판매는 120만 불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25만 불이고요. 이 투자금 대비 리셀 가격의 비율은 약31% 정도 수준입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게 비치고요. 그래서 1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상당히 좀 양호해서 공사 가격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만 불 정도에서 충분히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가 거라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1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앱 가격이 좀 저렴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기에서도 상당히 콘도나 이런 곳들은 작년 대비해서 10%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해당 지역 자체가 이 해변가라는 것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두루두루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시면 그러한 이점들을 또 얻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개 물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카카오톡 아이디 스카이 초이를 추가하시고 문의를 해주시거나 아래 이메일 skyun2020.kre@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